네, 팬더는 자꾸 우주를 갖고 섞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버라 에디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찾고 잘 섞이겠어요? 그 우주가? 좀안 섞이는 애들을 좀 섞고 있는 경향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예. 애초에 패럴렐 유니버스라는 게 그럴라고 만든 좀 라인이잖아요. 지들끼리 해볼 거다 해보고 네. 그중에서 특출나게 잘 팔리는 거 있으면 이렇게 좀 빼내고. 예.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애초에 무슨 뭐 이게 잘 팔리겠지 해갖고 했다기라기보다는 보다는 그냥 섞고 싶었던 걸막 섞어보는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보고 싶었는데 욕먹을까봐 못했던 거를 아예 그냥 패럴렐 유니버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상한 짓을 애초에 하겠다고 그냥 질러놓고 하는 아, 그러니까 느낌 뭐 있잖아요. 막 냉장고에다가 인터넷 뜨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막. 네, 그러면. 밥솥인데 전화기고 막. 네, 예.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냥 라인업으로 좀 라인업 묶은 거죠. 해갖고 뭐안 요새 이러고 독특한 거 좋아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이 이세계물이라는 게 세계물, 이 있거든요. 네. 세계물. 이세계물, 그, 일본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뭐 만화 장르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등장인물이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딴 네, 세계야. 딴 세계에 가 있는 거야. 애초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 세계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완전 달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라. 뭐 이걸 몰라. 아, 이것은 기타라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 그런 악기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말해서 알려주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세계물이 유행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실에 대한 그 불만족이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어떤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 스튜디오 전체가 이 이세계일 세계에도 수도 온거 있어요.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이렇게 있어요. 더운 적이 있었어요? 오, 일단 2018년 여름 자체가 이 이세계였죠. 세계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세계물의 일환으로서 제 생각에는 그 팬더의 지금까지 뭔가 그 현실에서 이루지 못했던 어떤 그런 그 불만족스러웠던 그 제작 의지들을 패럴렐 유니버스라는 어떤 하나의 라인업을 이렇게 통해서 해놓고, 야, 하고 싶은 거다 해! 해놓고, 잘 되면 좋고, 잘 되면 좋고, 뭐안 되면은 그냥, 야, 그 통째로 다 날리자. 뭐 약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왜냐면은, 팬더는 사실 이상한 악기들을 종종 잘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래도 극단적으로 멍청한 짓은 잘안 하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패럴렐 유니버스에서 잘 된다. 그러면 은근슬쩍 이, 정규 라인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잘 되던 기존의 플래그십들을 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이제 만약에 깁슨 막 저기 막 정신 나가 있던 그런 예. 저기 그 정책을 펼쳤던 그런 시즌이다. 그러면은 이 패럴렐 유니버스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스트라토캐스터랑 텔레캐스터가 단종이 돼. 맞아. 단종이 되고 그러면 없어지고 큰일 나. 이게 갑자기 스탠다드, 패럴렐 유니버스 스탠다드입니다. 이러고 욕을 한 5년 정도 처먹은 다음에 다시 막, 아유, 그렇게까지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네. 뭐 은근슬쩍 어떻게든 예, 떠요. 또 은근슬쩍 다시 돌려갖고 막 구멍 잘못 들어갖고 이상한 픽업 달아갖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모르는데 다행인 거는 적어도 그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을 걸어놓고 이렇게 아예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좀 현실 세계 불만족 때문에 이 세계물이 히트를 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 팬더 입장에서도 불만족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뭘 그렇죠. 만들어도 텔레랑 스트라토만 팔려. 그렇죠. 환장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 위해서 그 아예 그냥 옛날에, 그 왜냐면은 애초에 걔네들을 뛰어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방을 하고 만들었던 제규어랑 재즈마스터가 다 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자, 우린 여기서 요 새로운 거좀 만들어 볼게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때 진짜 좋은 꿀조합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텔레랑 뭐 스트랫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걸 애초에 인지하고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러블메이커 텔레는 348만 8천원. 예, 원속가 279만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유니버스를 많이 섞었는데요. 네, 좀 특이하죠. 예. 기본적으로 뭐 텔레바디의 스트라토 내기는 그 정도 섞은 게 아니라 목재 마호가니에요, 마호가니. 질감이라든가 뭐 아. 이런 것들이 애초에 뭐 기존에 있던 유니버스를 섞은 것뿐만이 아니고 없던 유니버스까지 만들어서 섞은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100cm 전장에 두께 44 플러스 2mm입니다. 피카드가 더 텀하네요. 네, 지금 피카드 포함 44 플러스 2mm인데 피카드가 이제 까브로니타 피카드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까르보나라 비슷한 색깔이네요. 까르보나라 피카드, 네, 까브로니타. 예. 근데 애초에 그 피카드의 모양이나 뭐 재질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팬더 기존의 모델들을 잘볼수 없었던 좀 이세계적인 특성을 이상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피카드고요. 자, 그리고 또
12플래티툴렌 75mm로 약간 뭐 도톰한 편이고요. 자, 그리고 바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마호가니 바디인데 뒤쪽에 목재 질감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마호가니의 딱 그 목재 특성이 잘 살아있는 그런 바디 질감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개의 마호가니 모던 딥시넥으로 마호가니 마호가니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틴이야,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사실 네. 이 뒤쪽에 이렇게 돌려놓고 이거 가리고 여기 가리면 이게 팬던 좀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거 모릅니다. N4 아니에요? N4? 네, 진짜 색감으로만 보자면 N4. 그렇습니다. 네, 지금 탑에는 락커 피니시 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 또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아이스 블루 메탈릭이고 하나 색상이 더 있는 게 아이스티 버스트거든요. 그거는 이제 플레임 메이플 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깁슨이잖아, 버스. 이게 딱 보면 이게 어디가 팬더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로즈우드인데 이렇게 올라갔네요. 더 길게. 아, 네. 더 길게. 이세계처럼 올라갔어요. 네, 이세계처럼 올라갔네. 네. 남는 로즈우드입니다. 네. 남는 로즈우드. 네, 그리고 너트가 42.85mm 본넛이고요.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2 내로우 톨 프렛이고요. 뾰족해져. 네, 스케일 길이 648mm 펜더 스탠다드입니다. 픽업은 쇼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쇼버커인데 쇼버커가 와이드 레인지 아닐까? 쇼버커는 날카로운데 이거. 네, 쇼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뭐 어떤 조합이 될지. 둘 다 쇼버커군요. 네, 네, 둘 다 쇼버커입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투볼륨, 투톤. 예, 네. 깁슨 거죠? 그렇습니다. 깁슨. 여기만 보면 또 깁슨이고요. 예. 네, 6세들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매틱에다가 앵커드 테일피스, 스타퍼 테일피스 장착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깁슨 느낌이었다. 깁슨에서 사왔는데요, 이거? 예. 다? 그렇습니다. 펜드에서 다시 깎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그리고 까르보나라 딱 달고. 까르보나라랑. 네, 까브로니타. 그러니까 뭐 별결, 그러니까 깁슨, 펜더 두 개, 깁슨 하나, 까르보나타 하나라 많이 섞었어요. 네, 뒤쪽으로 가면은 마호가니 세상이 마호가니 세상이 펼쳐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가 날까요, 과연? 진짜 트러블 메이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또 마호가니로 앉아서 무거워요. 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일단 무게 몇 대면? 396. 391. 비슷하단 말이야. 일단 무겁긴 하거든요, 확실히. 4kg 넘어갈 것 같아. 과연? 우와! 퍼펙트!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 아까 4승, 4전 3승 2퍼펙트라니요. 아까 그 뻥튀기 아저씨를 봐가지고 뻥튀기 아저씨 진짜 멋있었어요. 네. 뻥튀기 아저씨 고맙습니다. 네. 야, 세상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세계래니까. 아, 예, 이세계인 네.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요새 자꾸 이세계 진입하셔가지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좀 깁슨 스튜디오 소리 아니에요? 네. 깁슨 피구공 같은 느낌도 네. 좀 나고요. 뭐 이렇게 섞었을 때는 이거 좀 팬더 소리 같고요. 좋다. 좋아요. 마샬 소리가 되게 작죠? 네. 자, 팬더 크런치 박스. 얌전하네? 얌전했어요? 예.
좋다. 깁슨 디럭스 같기도 하고. 깁슨 디럭스 같기도 하고. 팬더 디럭스 같기도 하고. 왜 트러블 메이커인지 알겠네요. 네. 중간에 껴 있으면 트러블을 엄청나게 만들죠. 네,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제 뭔지 모르겠다. 반주에 섞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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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뭐 섞으니까 좋네요. 섞으니까 네, 트러블을 은근슬쩍 피해가면서 적당한 스탠스를 딱 취하네요. 뭔가 약간 팬더와 깁슨의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마치 왕권이 정권이 바뀌는 시대의 하여가와도 같은 그런 기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깁슨 팬더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거 그러면 브릿지라는 건 깁슨에서 사온 게 맞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은근슬쩍 물밑 콜라보 이런 걸지도 네, 모르겠어요. 네. 네, 깁슨의 향취가 물씬 나는 네. 팬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참 잘 교묘하게 섞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깁슨에다 끼면 딱 맞을 것 같아. 네. 왠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네. 정치인으로 보자면 약간 이인재 의원 생각하는 네, 약간 네. 피닉스와도 같은 그런 기타, 네. 네. 피닉 텔레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트러블메이커 텔레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2202화에 데이브 머스테인 러스트 인 피스 여기에 저희가 그 캐릭터 이름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라키드님하고 네, 라키님이 빅 레터 헤드입니다. 캐릭터 이미지는 유명한데 확실히 에디터 헤드만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듯하네요. 이렇게 주셨고요. 네, 라키님도 선물 보내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분 닉네임이 마 혼자가니? 네, 마호가니를 마 혼자가니? 네, 마 혼자가니? 네, 이분 닉네임 재밌네요. 네, 마호가니로 활용한 이름 중에서는 아사다 마호가니 이후로는 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 혼자가니. 네, 메가데스의 상징적인 캐릭터 빅 레트레드죠. 러스트 인 피스 자켓 이미지가 이미지가 수록곡 행거 18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미국 로스웰 UFO 음모론 등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시험관에 있고 주변에 강대국 대표들이 있는 거죠. 미국, 영국, 소련, 독일, 일본. 자세히 보면 조지 부시와 고르바초프처럼 보입니다. 기타는 가성비 최고의 메탈 기타네요. 한줄평 메가데스 팬들 뭐하세요? 지르세요. 이렇게 주셨고요. 네, 좋은 한줄평과 정보까지 마 혼자가니님 감사합니다. 두 분 선물 보내드릴게요. 빅 메탈 헤드.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뭉치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뭉치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깁슨과 팬더와 깁슨의 물밑 콜라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모르는 지금 콜라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지도 콜라보가 아니라 이건 그 콘스피러스예요. 이게. 아, 네. 음모예요, 음모.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깁슨 매장에서 팔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깁슨 매장에서 팔 것 같은 팬더 기타. 네, 네. 이 세계물에 가까운 트러블메이커 텔레 같이 보셨고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279만 원이요. 이게
그냥 힘 빠진 텔레 갔다가도 섞으면 괜찮아. 그래갖고 점수 주기도 참 애매하네요. 자, 몇 대 몇? 오.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섞인 점수죠. 섞인 점수. 네. 뭔가 섞여 있는 점수. 7.5, 7.5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또 패럴렐 유니버스 트러블메이커 텔레 같이 보셨고요. 지난 시간에 깁스는 원래 것들을 찾아가기 위한 오센틱에 대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텐더는 이번에 이 세계로 자꾸 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좀 웃기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깁슨이 역사상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정통성을 제일 스스로 많이 깎아먹은 브랜드거든요. 예. 잘 나가고 있던 애들 라인업에서 빼버리고 쳐내고 스탠다드 막 갖다 갈면서 예. 정말 혼란을 많이 줬던 브랜드가 이제 와서 50년대 오센틱을 계속 찾아가겠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 팬더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짓을 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정통성을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로 끊임없이 유지해온 브랜드인데 예.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이 세계로 가고자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밸런스 감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팬더든 깁슨이든 각자 자기의 트러블들이 있겠지만 네. 그 트러블들이 뭐 우리 사용자들을 유저들을 괴롭히지 않는 범주 내에서 좋은 밸런스를 네, 찾기를 바라봅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패럴 유니버스의 또 하나의 재밌는 모델 보셨고요. 네. 패럴 유니버스 뭐 또 어떤 데서 신기한 모델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